드로잉제이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모습 머리통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려주시고 원의 중심을 찾아줍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원을 그립니다. 타원으로 그려주던 옆면 원이 옆모습에서는 기본 원과 같은 동그란 원이 됩니다. 원을 6등분 해주고 같은 크기의 등분으로 아래쪽을 잡아서 턱의 위치를 찾습니다. 동그라미가 잘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돌려줍니다. 절대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좀 찌그러져도 되니까 그냥 그리세요. 앞쪽 타원 부분입니다. 여자를 그릴 거라서 턱을 조금 작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등분해 놓은 부분을 눈에 잘 띄게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위쪽 이마 끝입니다. 여기는 눈썹 부분입니다. 기본 원의 중심에서 눈이 시작됩니다. 쭉 눈코입을 그려줍니다. 눈이 들어갈 위치, 옆 얼굴에 눈은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얇은 타원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동그란 게 아니고 얇은 타원, 눈썹도 그려주고 눈에서 쭉 연장선을 꺼서 귀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귀는 원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면서 눈과 코 사이에 들어갑니다. 뒤통수를 약간 안쪽으로 깎아주고 목을 그려줍니다. 입술의 모양을 조금 다듬겠습니다. 좀 예뻐 보이게. 턱이 조금 크네요. 조금 진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위치, 머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 두상을 이렇게 따라서 귀에서 내려와서 눈과 코의 3분의 2 지점에서 꺾이는 선을 찾아서 옆면 광대뼈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옆 얼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목구비를 다듬으면서 머리카락을 그려주겠습니다. 제가 인물을 그리니까 어릴 때 주변에서 여친 남친 얼굴을 그려달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 많이도 그려준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닮게 그려주면 생각보다는 반응이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실물보다 턱을 좀 깎고 이목구비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뭐 눈은 조금 크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예쁘게 그려줘보니까 제 생각에는 실물과 조금 안 닮아서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제 조금 예쁘게 그려줬는데 그림을 보고 반응들이 똑같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실물보다 예쁘게 잘생기게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사진으로 치면 뭐 수백 장 찍은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한 장 뽑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물화를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거는 이제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얘는 되게 못생겼네. 아무리 예쁘게 하려도 안 되네. 아이씨. 그렇게 해서 이런 옆모습을 좀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이마 라인하고 코 각도 그 다음에 뭐 인중과 입술의 연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조금 꺾이는 모양에 따라서 되게 예뻐지기도 하고 좀 못생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림 그릴 때 참고하셔가지고 닮게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을 보고 좀 더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내가 의도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 얼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율 나누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남자는 좀 샤프하고 강한 턱선으로 그려줍니다. 뭐 백마탄 왕자 같은 이목구비, 뚜렷한 이목구비 이런 거 요즘은 사실 뭐 백마탄 왕자, 뭐 흑기사 같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백마탄 왕자, 흑기사 이런 거 정말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하고 생활 같이 많이 하니까 몸에서 말똥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그리고 말 탈 때는 말등이 이렇게 딱 밀착돼야 되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말 몸통을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말에서 내리면 다리가 완전 오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다리라서 이렇게 어기적 걷습니다. 그리고 말을 오래 타서 바운스가 돼가지고 엉덩이에 계속 자극이 가기 때문에 치질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왕이 피곤해서 자면 왕자. 다음 영상에서는 인체 드로잉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인체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화 속의 사람들은 벌벗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